대부분의 택시 운전자분들 안전하게 운전하시는데요. 일부 택시 운전자분들이 손님이 보이면 무리하게 들어가요. 가다가 갑자기 푹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고요. 대각선으로 들어가고요. 영상 보시죠. 3차로 작아가고 있어요. 4차로네, 이제 4차로. 4차로 작아가고 있는데. 에이, 다시. 여기서 안 보여요? 안 보여요? 이때 보입니다. 이때 왜 그랬을까요? 오른쪽 사람. 택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저 택시를 발견하고 빵할 때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이때. 하나, 둘, 셋, 넷. 세칸 반이죠? 그러면은 30m가 채안 됩니다. 30m 채안 되는 상태에서 저렇게 들어와갖고 느리게 라르고 피할 수 있을까요? 제한속도 60, 내리막길. 상대차를 발견하자 빵 했는데 그 차가 느리게 그냥 거의 멈춰 있다시피. 저 택시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2차로에서 이렇게 4차로 나가려다가 여기 3차로에 사고 났어요. 과실 비율 어떤가요? 대각선 진로 변경 택시의 100% 잘못이다. 택시 80%다. 택시 60내 70%다. 오히려 블박차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왜못 피해?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2%, 80대 20, 16%, 택시 100% 잘못 82%.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? 저거. 쭉 앞에 녹색 신호예요. 내리막이에요. 쭉 가는데 2차로 차가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야 되네. 그건 기차놀이죠. 이게 기차가 아니잖아요. 차로별로 가는 거잖아요. 만약에 2차로 가던 차들이 비상등 켜고 막 브레이크 막 잡으면은 그러면 나도 왜 이래 하겠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아까 점선 네 칸이라 그랬습니다. 점선과 점선의 공간까지 합치면 8m예요. 점선은 3m, 공간이 5m입니다. 그럼 저거 25m 정도밖에 안 돼요. 시속 60으로 갈때 정지 거리가 29.4에 34.4예요. 한 30에서 34m 필요합니다. 정지 거리 안 돼요. 저 차가 빵 하면은 들어오지 말아야지. 왜 들어와서 멈추다시피. 몇 m 딱 좀만 더 있으면 멈출 수 있었어요. 멈추면서 부딪혔어요. 저는 100대0이 옳다는 생각입니다. 저는 100대0 쪽이면서요. 다만 판사분들은 아이고 보이는데 좀더좀 조심해지. 뭐 그러면서 막연히 80대 20할 수도 있어요. 저는 100대 0 의견이면서 80대 20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의견입니다.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저 앞에 신호도 녹색 신호인데.